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2학기 우리말 못고지 첫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태웅. 아나운서 박소장입니다. 정태웅 씨, 요즘 학교에 점점 예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. 박소장 씨, 그래서 뭐 기분 나쁘세요? 전 좋기만 한데. 전 그대로인데 속상하니까 그렇죠. 에이, 박소정 씨. 소정 씨가 얼마나 예쁜데요? 아, 정말요? 네. 어디가요? 소정 씨는 이름이 예쁘잖아요. 아, 태용 씨 저한테 너무하시네요. 장난이고요. 네. 네,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쁜 이름들, 그 중에서도 순우리말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강의 옛말로 영원히 흘러가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의 가람, 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의 다빈, 큰 뜻을 세우고 날아가리라는 뜻의 세리. 이 외에도 날다라는 뜻을 지닌 나르샤, 굳세고 꿋꿋하다라는 뜻을 가진 산다라 등 예쁜 순우리말의 이름을 가진 연예인들도 많습니다. 와, 정말 탐나는 이름들이 많네요. 특히나 이 나르샤나 산다라 박은 앞으로 TV에서 비춰질 때마다 더욱 예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네, 이름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. 저는 밝고 맑게 자라라고 해서 소정이거든요. 혹시 태용 씨는 이름 뜻이 뭐예요? 저는 클 때에 웅은 네, 큰 수컷입니다. 네, 큰 수컷 씨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알아본 예쁜 순우리말 이름들, 뜻을 알고 불러주면 더욱더 좋겠죠? 네,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우리말 못고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연세인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